네. 자, 오늘의 뜨거운 테마주 클리오 보여집니다. 대표적인 또 이제 화장품 업계의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중국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죠? 네, 네. 그렇습니다. 요즘 계속 업황 개선 관련 업종들이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중 네. 하나가 저는 화장품 관련주도 속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화장품 업황 자체가 개선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. 네.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성장세를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충분히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작년도에 코로나에 따른 좀 여파를 받긴 했었지만은 올해는 또 달라지게 또 화장품에 대해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이 K뷰티에 대한 열풍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화장품주의 성장성은 조금 계속 가도를 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화장품의 경우는 그냥 오프라인에서만 좀 판매가 좀 이루어진다라는 좀 인식보다도 요즘에는 온라인이라든지 어떤 글로벌적으로 채널적인 부분에 실적이 또 가속화가 조금 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오프라인 소비가 줄다 보니까는 요즘에는 온라인 그런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거죠. 이런 부분의 채널을 통해서 급성장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이지만은 해외 시장 속에서도 워낙에 국내 화장품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해외 실적도 조금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전히 업황 호전에 따른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 화장품 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그 관점은 유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전 세계에서 경기 회복이 가장 빠른 나라가 중국 같아요. 그렇죠? 네. 그래서 또 중국의 또 화장품 소비 시장이 지금 많이 빨리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들을 좀 접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클리오의 지금 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전반적인 좀 섹터의 흐름도 좀 짚어 주시죠. 네. 전반적으로 이렇게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이 아모레퍼시픽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도 그래요. 한데요. 네. 네. 그만큼 저 역시도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아무래도 클리오의 경우 갑작스러운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조금 궁금해하신다면 저는 아직은 신규 매수는 조금 타이밍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시장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화장품주들이 있는데 사실 화장품주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아직 오르지 않은 화장품주들이 있는 반면에 이미 이런 기대감들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또 상승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 화장품 주들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고 달리고 있는 화장품 주보다도 오히려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면서 바닥권이라든지 아직 크게 움직여지지 않은 화장품 주에도 충분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네. 지금은 사실 이제 대형 화장품 주보다도 중소형주 화장품 주에도 충분히 관심을 둘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사실 화장품 주가 물론 고급 브랜드 전략, 특히나 중국 시장 안에서는 고급 브랜드들 인기가 많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젊은 층들에게는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화장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게 되기도 하고요. 뭐 OEM이라든지 ODM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화장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은 아직은 중수형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충분히 매력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클리오의 경우 일본 흐름 보시면은 오늘 갑작스럽게 큰 폭의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이렇게 좀 급등했을 때 따라잡게 된다. 면은 단기적인 고점에 좀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신규 매수도 좀 보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네. 만약에 클리오의 경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림목에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타이밍을 좀 노려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클리오의 경우가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전고점 부근의 저항 라인이 잡혀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물론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 화장품 주에 대해서 성장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지만은 클리오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더 단기적인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화장품 그 업계에서의 고급 브랜드의 약진 얘기하셔서 지금 좀 떠오르는 게 이 고급 브랜드 그 스킨케어 용기를 만드는 업체가 있죠. 연우라는 기업인데 또 대부분 이쪽에서 또 생산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. 네. 그런 용기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같이 또 이렇게 좋게 볼 수 있을까요?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실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네네. 없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고급 브랜드의 화장품의 경우는 이 용기의 디자인 에도 굉장히 또 민감하게 작용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외형적인 부분에도 또 신경을 쓰는 그 고급 브랜드의 특성상 이런 좀 용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신경
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화장품주의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로 인한 수혜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네.